우리 큰아들 이름이 빌 게이츠입니다. 빌 게이츠. 이놈은 랩탑을 고친다고 하루 종일 지금 3일째 밥도 안 먹고 랩탑 꼭 고친다고 저 난리에. 어따? 너가 아빠는 아무것도 모르는데 너는 어째 그렇게? 어메 한낮에는 아니지만 오후에 무슨 별들이 이렇게 주렁주렁주렁주렁 별들이 열렸네요. 이게 바로 별처럼 생겼다고 그래서 스타프렛입니다. 스타프렛. 보세요. 여기 사람들 이거 먹지도 않아. 주렁주렁주렁주렁. 여기 바닥에 보시면은 다 떨어졌어. 보세요. 별처럼 생겼죠. 예. 이렇게 과일이 흔해가지고 스타프렛 나무. 아, 이거 좀 보세요. 와. 주렁주렁주렁주렁주렁주렁 어마어마하게 달렸네. 왜안 먹지? 여기서 이거 맛있던데. 한낮에도 한낮에 이렇게 별들이 보셨나요? 별들의 전쟁도 아니고 우리 아줌마가 또 아는 체 하네. 주인 아줌마가. 우리 여기 있으면 굶어 죽을 염려는 없습니다. 먹을 게 그냥 과일, 열대 과일들이 이렇게 주렁주렁. 와. 우리 집 우물가에 있는 스타프루트. 그리고 위에 코코넛. 스타프루트 하나 먹어야 될까? 됐어. 너무 맛있네. 이렇게 열대과일이 흔해가지고 왜안 먹지? 사서도 돈 주고 먹는데. 또 맛있다. 이 맛있는 파파야는 언제 있나? 한 1m 정도밖에 안 되는데 나무에 이렇게 탐스럽게 파파야가 열렸습니다. 보시면은 파파야가 주렁주렁주렁 바로 방 앞에 잎사귀는 무화과나무가 생겼죠. 맛보면 벌써 맛있겠다. 파파야 나무 바로 숙소 앞에 이렇게 파파야 나무가 있습니다. 아이고 이쁜 판다. 아이고 이뻐라. 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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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다. 왜 엄마만?
외치는 이 소리 이 세상 날 인도하소서. 오케이. 아, 해지는 바닷가에서 우리 이 아주머니는 이제 조개를 잡고 있습니다. 진짜 이렇게. 아, 냉모야, 냉모야. 와. 조개를 저렇게 잡고 있어요. 여기 뿌꼭에서도 로컬 중에 로컬입니다. 완전히 시골. 관광지하고는 거리가 먼데, 여 그래도 이거 좀 보세요. 와, 식당인가? 댕댕이도 있고 식당인가? 어리버리 하지만은 아주 색다른. 아, 오늘 애들이 그냥 바글바글. 저게 다 고깃배예요. 어미, 넌 이런 데가 다 있다. 완전 별천지. 옛날에 여기에 코코넛 나무도 있었네. 아, 보세요. 와. 우리네 70년대 풍경? 동네 아이들은 그냥 여기 바닷가기 때문에 여기서 마음껏 놀고 있고요. 보세요. 미치겠다, 미치겠어. 너는 누구냐? 너 어디 가니? 어디 가? 어디 가? 와. 베트남은 젊은 인구들이 많아가지고, 다, 그냥, 젊은 청년들, 축구, 해변에서 축구하는 거 보세요. 그분이, 제2, 월드컵을 꿈꾸며 완전 쓰레기 도미석에서 축구하네. 아이고, 그게 뭔 상관 있어요? 그냥 잘하면 잘하기만 하면 되지. 오, 이게 울도 잘한다. 울고 잘해. 와, 몸을 사르고 심심하지는 않겠죠, 얘네들. 여기 이렇게 붓고 시내에서 좀 떨어진 곳에 이런 피싱 빌리지입니다. 피싱 빌리지. 와, 이거 좀 보세요. 얘들 뭐 바다 자체가 다 놀이터고요. 이 앞에 이렇게 있는 배들은 다 고깃배들. 이야, 와, 또 이쁘다. 우리 아들님이 쩌쩌이 사진찍이라 바쁘고. 누가 잘하냐 봐보자. 맨발로 모래바탕에서 축구 제2의 펠레를. 오, 꼬린. 노 골. 보통 이렇게 북곡에 피싱 빌리지 한잔 좀 해가지고 있고요. 배가 또 이렇게 생겼네요, 배. 왜미? 과연 몸 둥둥 뜰 수 있나? 왜 이렇게 조그만해, 배들? 뭐, 식당도 하나 유일하게 있네. 손님은 한 명도 없는데. 파리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모기 파리들. 우리 아들은 하루 종일, 그놈 핸드폰, 아이고. 그놈 핸드폰이 그냥. Okay, I go speed now. Okay. 고깃배. We drink the something here. Drink. 와, 땡땡아. 땡땡아. 야.
너. 아들네 그냥 신났어. 아들! 민니야! 민니야, 이거 인사하고, 인사 한번 하고, 오케이. 민니야, 신짜오. 오메. 그래. 아빠는 저거 수영 안 할란다. It's okay. Enjoy the trip. 저는 이제, 쟤는 수영하고 나는 여기서 이제, 뭐, 한 잔을 먹든지, 뭐 해야지. 이게 뭐 식당은 아니고 카페 겸 식당인데, 완전 로컬. 완전 로컬. 어, 이게. 웜이. 이런 기분도 처음이네.